그래요. 찾은 게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 7월 13일에는 저기 경희대 쪽인가요? 거기에 있는 스콘홀이라는 곳에서 기긴 서울 라이브라는 공연에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대만까지 직접 와주시지 못했었을 때지만 한국은 안녕하세요. 한국이니까 와주실 수 있죠. 7월 다음 주 경남도 와주세요. 경남 가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저를 이 때문에 입니다. 저는 정말 왜 피곤하냐면 엄청난까진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일정을 진짜 너무 어둡다. 휴게소는 그렇습니다. 식사 대접 아이고 열심히 또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군요. 파이팅입니다. 가게를 하시다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 자꾸 한숨 나오니 미안합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면 한숨이 자꾸 나오지 않아요. 입에 가시가 돋는 사람입니다. 강원도요? 강원도? 강원도 가고 싶다.
대만 너무 재밌었는데 2박 3일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게 갔어. 대만 너무 재밌었어요.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티를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이게 서울에도 있다면서요. 근데 서울 거는 서울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아예 그 타이거 슈거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먹었는데 하, 진짜 그 흑 대만 또 오고 싶, 또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색연물이 너무 좋군요. 이제 흑당 밀크티를 먹었다니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데.
벌써 30분이나 했네요. 아, 이렇게 출발하기가 싫을 수가 진짜. 아. 처음 출발할 때 컨디션이 좋은 게 이제 최고죠.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번에 가고 막 그러면은 딱 시간도 절약하고.
하겠습니다. Peace. Peace. 그 안녕하세요가 작별 인사가 되어버렸군요. 그 슬프지만. Peace. Yeah.